그럼 이어서 두 번째 강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데이터 과학과 CSI라는 제목의 강연을 들려주실 통계학과 임채영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데이터 과학과 CSI입니다. CSI는 그 과학수사 또는 과학수사대의 영어 줄임말인데요. 그 범죄 현장에서 찾은 증거들을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서 범인을 찾거나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과학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과학수사랑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그 과학수사의 증거 분석에 사용된 분석 방법들을 간단하게 몇 가지 그리고 제가 실제로 연구를 했었던 지문 분석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최근에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혹시 어떤 드라마인지 아시나요?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에 헤나가 그 옥상에서 떨어져서 다친 다음에 병원에 누워있는 장면입니다. 그 시청자들이 누가 밀어서 떨어뜨렸는지를 가지고 한동안 온갖 추측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명확한 증거가 있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서 그걸 범인을 찾아낼 수 있었다면 훨씬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이 되었을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이 네 명의 용의자 중에 그 범인은 없고 그죠? 그 범인을 사주했던 사람이 있었죠. 네. 지금 보시는 포스터는 CSI라는 미국 TV 드라마의 포스터인데요. 그 라스베거스를 배경으로 길 그리썸이라는 그 곤충 전문가인 반장과 그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과학수사 팀을 중심으로 그 범죄 현장에서 찾은 증거들을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범인을 찾아가는 스토리로 이루어진 드라마였는데요. 워낙 인기를 끌다 보니까 2000년에 시작을 했는데 15년 동안 방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애미를 배경으로 한 CSI, 뉴욕을 배경으로 한 CSI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CSI라는 효과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배심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배심원들이 과학적 증거가 없는 사건의 경우에 무죄 판결을 내리는 그런 현상이 증가를 했고요. 검사가 기소를 할 때 이제 과학적 증거가 없을 때 기소를 하지 않는 기소율의 감소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즉각적인 분석 결과를 기대하고 또 명확한 답을 기대하는 그런 기대치가 증가하는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범죄 수사물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신의 퀴즈라는 드라마가 한 시즌 4개 정도 방영이 되고 최근에 신의 퀴즈 리부트라는 드라마가 방영이 됐었는데요. 그 이 주인공이 법의학자고 이제 희귀질환 관련 사망사건을 풀어나가는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드라마에서 과학수사를 배경으로 한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과학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범인을 찾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그 과학수사를 뒷받침하는 학문을 법과학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법과학은 그 증거가 워낙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여러 분야의 지식이 필요하고 그 각 분야에서
범죄 수사와 관련된 그 세부 분야들을 따로 법의학, 법유전학과 같은 그런 따로 이렇게 이름을 구분 지어서 이렇게 전문가들이 연구를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법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범죄 현장에서 찾은 증거에 따라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그 분석 결과를 이제 법정에 제시를 하게 됩니다. 몇 가지 그 과학 수사로 문제를 해결했던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04년에 그 20여 명을 죽인 연쇄 살인범이 검거가 됐었습니다. 이 범인이 자백을 하긴 했어요. 자백을 하긴 했었는데 명확한 직접적인 증거가 초기에는 없어서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 용의자의 집에서 범행 도구인 망치를 압수를 했는데 깨끗하게 씻어져 있어가지고 증거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망치를 분해를 해서 씻겨지지 않은 부분을 찾고 거기서 피해자의 DNA를 찾아내서 증거로 채택이 되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2008년에는 그 역대 최대 규모의 금융 다단계 사기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약 3년여간 수만 명의 피해자가 생겼다고 하고요. 그 범인들은 해외로 도피를 했었습니다. 이런 사기 사건에서는 그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만 명의 피해자가 있다 보니까 일일이 이 피해 규모를 파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다행히 그 디지털 포렌식 방법을 통해서 그 피해자의 계좌 입출금 패턴을 파악하고 삭제되었던 그 범행에 사용되었던 서버를 복구를 함으로써 피해 규모를 빠른 시간 내에 파악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증거를 통해서 과학 수사를 통해서 많은 사건들을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증거가 있고 객관적인 분석을 하면 모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96년에 그 대법원에서 그 모발 감정 결과의 오차 범위가 문제가 돼서 원심의 결과가 바뀐 사례가 있었는데요. 피해자의 손톱에서 머리카락이 발견이 됐고요. 그 피해자를 결박했던 청테이프랑 유사한 청테이프가 용의자의 집에서 발견이 되고 그 청테이프 안에도 이제 머리카락이 붙어 있었는데요. 이 두 개의 머리카락에서 유전자를 추출할 수 있었으면 제일 좋았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대신에 그 머리카락의 길이나 폭 두께, 그다음에 성분들을 조사를 해서 비교를 해서 이게 같은 머리카락인지를 감정을 하게 되는데 그 오차 범위가 너무 넓어서 그 증거 능력이 부정된 그런 사례였습니다. 2009년에는 일본에서 그로부터 약 20년 전에 그 최초의 유전자 감식 수사로 살인 사건의 범인을 잡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재감정을 통해서 억울한 누명을 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분석 방법도 나날이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 정확도가 예전의 방법과 현재의 방법이 다르고요. 예전의 방법은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억울한 사례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2009년에 미국의 버지니아 법대 교수는 그 1989년 이후 면제받은 사건 200건을 조사를 해서 그 중에 113건이 과학적 증거를 잘못 사용한 사례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 과학적 증거의 타당성을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2009년에 미국 할리먼 산하 연구회에서 과학자들이 모여서 법 과학 분야에서 통계 확률적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런 통계 확률적 방법을 이용해서
분석 방법의 정확도를 높이고 그리고 이 분석 방법의 오류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자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1년에 같은 미국 할리먼 산하 연구회와 미국의 연방사법센터가 공동으로 이 법과학에서 쓰이는 과학적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약 12개 분야로 나누어서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으로 법과학 분야의 통계 확률적 방법을 위한 연구센터가 설립되게 됩니다. 이때 여러 팀이 이 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을 했었는데요. 저도 그 중에 한 팀에 속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속한 팀은 떨어졌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과학수사를 맡은 기관들이 있고요. 과학수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흔히 줄여서 국과수라고 부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반적인 법과학과 관련된 연구와 감정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경찰청 산하 과학수사관리관에서는 지문검색 시스템, 그다음에 신발 자국이나 타이어 자국들을 검색하는 족윤적 시스템 등과 같은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검찰청 산하 국가 디지털 포렌식 센터는 디지털 수사나 사이버 수사와 같은 범죄 수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과학수사가 어떤 것인지 이런 과학수사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한 사례나 또 틀리게 적용한 경우 그리고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패턴 형식의 증거물을 예를 들어서 분석 방법들을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패턴 형식의 증거물들의 예로는 지문, 필적, 범행 도구로 사용된 그 흔적들, 도구들의 흔적들, 도구 흔, 그다음에 혈흔, 또 발자국, 신발 자국이죠. 그리고 타이어 자국과 같은 것들을 말하고요. 이런 것들은 누가 그 범죄 현장에 있었는지, 어떤 물건이 범죄 현장에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회사의 어떤 브랜드의 신발인지라든지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같은 정보들을 주는 증거들입니다. 이 중에서 발자국, 타이어 자국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요. 신발 종류나 타이어 종류에 따라서 다른 자국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범죄 현장에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이즈나 어느 회사 어떤 브랜드인지를 파악을 하면 범인을 찾는 데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가 될 겁니다. 플래시라는 드라마가 미국 드라마가 있는데요. 현재도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인데요. 주인공이 법과학자입니다. 원작은 DC 코믹스의 슈퍼히어로 시리즈 중에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슈퍼히어로 능력이 있는 이 법과학자가 범죄 현장에서 타이어 자국을 보고 바로 어떤 사이즈인지 어떤 형태인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몇 초도 안 걸려가지고 어느 찬지를 바로 맞춰버립니다. 네. 실제로는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현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신발 자국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사이즈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가 필요하고요. 이 자를 옆에 이제 같이 놓고 이 신발 자국을 촬영을 해서 이미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정확하게 가능한 정확하게 촬영을 하기 위해서 평형계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촬영된 이미지를 발자국 모양만 알아볼 수 있기 쉽도록 이미지로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른 우리가 어느 브랜드의 어느 회사의 어느 브랜드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징들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추출을 하게 되고요. 이런 특징들이 추출이 되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미 알고 있는 정보들과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데이터베이스는 그 다양한 신발 모양들을 저장을 하고 있고 어느 회사의 어느 브랜드인지 같은 것들도 다 기록이 돼 있어서 그 범죄 현장에서 나온 그 발자국, 신발 자국의 모양에서 나온 추출된 정보와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서로 비교하고 분석을 해서 매칭을 해서 어느 회사의 어느 제품인지를 알아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혈흔과 관련된 얘기를 이제 해드릴 건데요. 혈흔 정보는 그 범죄 현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범행의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피해자의 자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도구를 썼는지, 총을 썼는지, 뭐 망치를 썼는지, 칼을 썼는지, 그리고 가해자가 한 명이었는지 뭐 여러 명이었는지 이런 스토리들을 알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덱스터라는 드라마가 미국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 주인공이 혈흔 분석 전문가입니다. 이 주인공이 그 여러 범죄 현장에서 혈흔 정보를 가지고 범인을 찾아내는 스토리인데요.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어디에서부터 혈흔이 이렇게 흩어졌는지 이 빨간 실을 가지고 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이 원점의 위치를 찾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장면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나이프를 썼다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실제로는 뭐 총인지 칼인지 둔탁한 둔기인지 정도의 정보들을 파악하지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칼인지까지 알기는 혈흔 정보로부터는 좀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그 혈흔의 모양을 가지고 어디쯤에서부터 흩어졌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는데요. 이 사진에서 보듯이 원형의 모양을 가지는 그 혈흔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위에서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약간 길쭉한 모양, 타원형의 모양의 혈흔을 보면 비스듬한 상태에서 혈흔이 흩어진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타원 모양의 혈흔 같은 경우에 이제 긴 쪽과 짧은 쪽이 있을 때 이 긴 쪽의 방향들을 선으로 연결을 시키면 그 여러 개의 혈흔들에서 그 방향들을 모아서 어느 위치였는지를 그 2차원적으로 평면적으로 알아낼 수가 있게 되고요. 이 타원의 그 짧은 쪽의 길이와 긴 쪽의 길이의 비를 이용하면 그 3차원의 그 평면으로부터의 각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실을 사용해서 이렇게 선을 이어가다 보면 어디쯤에서 이 혈흔이 뿌려지기 시작했는지들을 추정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 위치가 만약에 높다면 피해자가 이렇게 서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추측을 할 수가 있고 이 위치가 낮다면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상태에서 이런 피가 흩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혈흔이 워낙 많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 실제로 이걸 측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혈흔을 고를지 그리고 그 혈흔을 고른 다음에는 이 타원 모양을 길이를 재야 되는데 이 길이를 잴 때 오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원점의 위치가 정확하게 한 군데로 표현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차를 고려한 원점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반복으로 측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개의 혈흔을 통해서 수집된 표본을 이용하게 되고요.
이런 여러 개의 표본으로부터 계산한 원점의 위치값들이 여러 개가 나오면 이 값들을 가지고 이 오차를 고려해서 어떤 특정한 위치가 아닌 범위로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범위가 너무 넓으면 부정확하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이 범위가 좀 작고 좁다면 좀 더 정확한 예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문 감식하고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유전자 감식 기술이 요새는 더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 유전자 감식 기술이 사용되기 전에 일반적인 그 현장에 누가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방법이었고요. 이 유전자 감식 기술의 정확도가 훨씬 높지만 유전자를 항상 그 범죄 현장에서 추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지문 정보가 있다면 여전히 그 유용한 범죄 현장에 누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CSI에서 나온 장면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골프공에 묻어있는 지문을 추출을 하게 되고요. 그 추출된 정보 이미지를 검색 시스템에 넣고 이제 막 찾은 다음에 어느 지문하고 똑같아 라고 이 화면에서 이렇게 탁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는데 뭐 얼마 안 걸리죠. 실제로도 그 지문 같은 경우에는 자동 지문 검색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동 지문 검색 시스템은 그 지문 이미지와 그 지문의 특징들, 추출된 특징들을 모아서 데이터베이스화 시켜놓고 있고요. 그 검색하고 싶은, 내가 찾고 싶은, 예를 들어서 범죄 현장에서 찾은 지문 이미지를 가지고 이 지문에서도 이제 특징을 추출을 하고 이 보관 중인 데이터베이스와 이제 매칭을 해가지고 매칭 점수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어느 지문하고 똑같아 라는 결과를 준다기보다는 이 매칭 점수가 높은 지문들의 리스트를 제공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약 4,600만 명의 정보를 가지고 시스템 운영하고 있고요. 그 주민등록증을 만들면 10개의 손가락의 지문을 다 찍잖아요. 그러니까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 1.35억 명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최근의 경향은 이제 지문을 그 사람의 생체 정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이 생체 정보를 지문뿐만이 아니라 얼굴이라든지 손바닥의 그 모양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을 이렇게 통합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지문 매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그 지문의 특징을 추출하게 되는데요. 그 지문의 어떤 특징을 추출을 하면 이것들을 가지고 지문이 두 개가 매칭이 되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그 지문을 보시면 이렇게 이 지문 이미지에서 검은색으로 표현되는 선들이 보이는데요. 이게 이렇게 산맥처럼 쭉 이어져 있는 형태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를 융선이라고 부르고요. 이 융선들 사이에 이렇게 좀 파여져 있는, 낮게 파여져 있는 골짜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골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런 융선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가운데 모여 있는 부분이 중심점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 융선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만나는 것을 삼각주라고 부르는데요. 이 두 가지는 몇 가지 패턴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는데 이 정보만 가지고는 이제 몇 가지 패턴밖에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두 지문이 같냐 다르냐를 판단하는 데는 좀 부족한 정보고요. 이 특징 대신에 그 융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쭉 가다가 이렇게 갈라지는 때가 있고요. 쭉 가다가 끊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기점하고 끝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두 가지를 좀 확대한 화면을 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에는 끝점이어가지고 가다가 이렇게 끊어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오른쪽은 이제 분기점인데 이제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두 가지로 이렇게 갈라지는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점들이 통합해서 저희가 이제 미뉴샤라는 특징으로 부르는데요. 이 미뉴샤가 지문마다 어디에 위치에 되어 있는지,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그 미뉴샤의 위치에서의 융선의 방향 같은 것이 지문마다 다 다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마다 유니크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두 지문이 같은지 아닌지를 판별을 하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이 지문 화면은 공개된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지문 이미지인데요. 그 미뉴샤를 추출한 알고리즘이 있어서 그걸 이용해서 실제로 추출을 해서 그 지문 이미지에 그 미뉴샤의 점과 그 점에서의 이제 그 융선의 방향들을 이렇게 그림을 그린 이미지인데요.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35개의 미뉴샤 정보가 추출이 되었고요. 이 추출된 결과물은 이미지 상의 X축, Y축, 픽셀 단위로 좌표를 주고 그 다음에 360도, 180도 기준으로 각도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지문이 있다면 각각의 지문에 대해서 이 미뉴샤 세트를 추출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제 매칭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각각에서 나온 그 위치와 각도들을 모아서 이 거리의 차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다섯 개의 픽셀 이하, 그리고 방향의 차이가 18도 이하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하면 각 이미지에서 나온 미뉴샤들의 쌍이 몇 개가 서로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이미지, 지금 보시는 이미지의 경우에는 그 매칭되는 쌍의 숫자가 13개인 것을 저희가 그 매칭 알고리즘을 통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검색 시스템은 이런 식의 방법을 통해서 매칭 점수를 계산을 해서 이 매칭 점수가 높은 지문들을 제시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 매칭 점수 13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과연 이걸로 이 두 지문이 다른지 또는 같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매칭 확률이라는 개념을 이용하는데요. 그 각 지문에서 관측한 미뉴샤들이 적어도 13개 이상이 될 확률을 저희가 계산을 할 수 있다면 그 값을 가지고 이 지문들이 같은 지문인지 다른 지문인지에 대한 정보를 주게 되거든요. 그럼 이 매칭 확률을 계산하기 위한 모형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 이 미뉴샤 데이터의 특징을 고려한 모형을 통해서 저희가 추정을 하는데 미뉴샤의 데이터의 특징은 우선 데이터 자체 몇 개가 있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용을 하고요. 미뉴샤의 위치가 이렇게 군집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어서 이 성질을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을 고려를 하게 되고요. 세 번째 특징으로는 그 미뉴샤의 위치가 가까우면 그 가까울수록 그 융선의 그 미뉴샤 위치에 있는 융선의 방향도 유사할 것이라는 성질을 이용한 모형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러한 모형들을 고려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공간 점 과정 모형이라는 것들이 있고요. 이런 과정을 모형들을 가지고 그 매칭 점수 13 이상의 확률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설명을 좀 드리면 처음에 두 개의 지문이 다르다라는 가정에서 출발을 해서 각각의 지문에 맞는 확률 모형을 이 데이터로부터 추정을 하게 되고요. 이 각각의 추정된 확률 모형에서
그 데이터와 같은 확률적 특징을 가지는 가상의 데이터를 저희가 뽑아냅니다. 가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역시 똑같은 매칭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매칭 점수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러면 이 여러 개의 매칭 점수들이 어느 분포를 이루게 되는데 그 분포에서 그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준 매칭 점수 13이 어느 정도에 속하는지를 비교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히스토그램은 실제로 저희가 계산을 해서 돌려서 나온 히스토그램인데요. 그 13이라는 숫자가 이 가상으로 유사한 확률적 특징을 가지는 모형으로부터 가상으로 만든 데이터로 만든 매칭 점수들의 분포에서 어느 정도 속하는지, 이 경우에는 어느 정도 확률이 있는 것으로, 13 이상의 확률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거의 의미는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가정 두 개가 다르다로부터 출발해서 실제 내 데이터가 13이라는 숫자를 주는 것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아, 내가 처음 했던 가정이 그럴싸한 가정이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두 지문을 똑같이 분석을 한 건데요. 이 경우에 이 두 지문은 매칭 점수가 18이 나왔는데 똑같은 식으로 두 지문이 다르다는 가정에서 출발을 해서 그 지문 데이터의 특징에 맞는 확률 모형을 찾고 그 찾은 확률 모형에서 비슷한 확률 특징을 가지는 가상의 데이터들을 만들어내서 이렇게 매칭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매칭 점수들의 분포를 구했는데 이 경우에는 이 히스토그램 상에서 18 이상이라는 확률이 아주 작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거의 의미는 내 데이터가 18이라는 점수를 준 데이터가 잘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 말은 제가 처음 했던 가정, 두 지문이 다르다라는 가정이 틀렸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예제는 다른 지문을 써서 만든 자료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같은 지문을 썼을 때 만든 결과입니다. 이렇게 다른 지문과 같은 지문일 때의 매칭 확률에 차이가 나는 것을 보임으로 해서 이 13이라는 숫자 가지고 이 두 지문이 같은지 다른지에 대한 근거를 매칭 확률을 이용해서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요. 데이터 과학자로서 이 과학 수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 그 증거물 종류에 따라서 특징들, 비교할 수 있는 특징들을 추출을 하고 이것들이 저희의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이 추출된 데이터들을 적절한 모형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비교를 하고 확률과 같은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데이터 과학자는 어떤 분석 방법들이 있는지들에 대한 것들을 알아야 하고요. 그 데이터가 나온 분야의 지식들을 좀 알고 있어야 이것들에 대한 특징들을 찾아내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것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분석 툴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결국은 그 분석 툴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사용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를 어느 정도 잘 쓸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크게 필요한 내용들을 다 갖추어야 데이터 과학자라고 할 수 있지만 현실은 이 세 개를 다 잘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한 가지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옆으로 이렇게 넓혀 나가다 보면 데이터 과학자로서의 능력들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분야에서 사실 요새는 다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석 방법을 배워야 하고요. 실제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써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뭐 통계학과나 데이터 과학식도 다루는 분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각자의 분야에서
이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방법과 툴을 써서 진행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데이터 그 분야의 데이터 과학자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왜 드라마에서 보면 그런 분석을 할 때 네. 국과수에 맡기세요 하면 뚝딱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있는지 잘 몰랐는데 정말 여러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런 게 이루어진다라는 거 세상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과학수사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텐데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도 사전 질문이 많이 왔었는데요. 어떤 질문을 선정해서 준비해 주셨는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과학은 많은 데이터들을 모으고 분석해서 필요에 맞게 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인지 훨씬 복잡하고 어렵게 다가오는데 혹시 우리가 삶에서 데이터 과학을 이용할 만한 사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줬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되게 정의를 되게 잘 해주신 것 같은데요. 데이터 과학은 많은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해서 이제 필요에 맞게 이용하는 것 이라는 건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최근에 또 다르게 많이 나오는 용어가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빅데이터 분석도 결국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해서 필요에 맞게 이용한다는 측면에서는 데이터 과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데이터의 크기가 큰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아직 실생활에 우리가 정말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잘 안 와닿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은 검색을 할 때 옆에 연관 검색어가 뜬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런 비슷한 검색을 해서 나온 데이터들을 모아서 유사한 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렇게 보여주게 되고요. 또 인터넷 쇼핑 같은 것을 할 때 뭐 어떤 하나의 상품, 운동화를 검색을 하면 그 다음부터 화면에 광고에는 운동화만 보여지는 것들을 아마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추천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 정보를 모은 다음에 결과를 이용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볼 수 있는 사례들이고요. 실제로 이용을 한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 이제 학생분들이 많으니까 그 용돈을 받아서 쓰잖아요. 그 본인이 용돈을 받아서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쓰는지를 만약에 기록을 할 수 있다면 그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패턴이 있는지 어떤 경향이 있는지 같은 거를 직접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또 본인의 데이터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그런 데이터가 있다면 그 학생들의 특징에 맞게 어떤 패턴이 보이는지 같은 것들을 파악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상품을 검색해서 충동 구매를 참았는데 자꾸 옆에 떠가지고 눈에 아른거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실생활에서 데이터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물증이 아닌 심증은 법원에서 물증만큼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패턴 형식 증거물과 같은 눈에 보이는 증거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통계가 활용되는 것처럼 증언이나 사건 피해자의 심리 등을 분석할 때도 목소리나 신체 움직임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통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물증과 대등한 신빙성을 나타내는 증거물로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줬습니다. 이 학생은 마치 관심이 정말 많은 친구인 것 같은데요.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 목소리나 그다음에 신체 움직임들이 어떤 심리적 상태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통틀어서 나온 데이터들이 많이 있어야 하고요. 이런 데이터의 특징을 고려한 모형들을 저희가 찾아야 할 거고요. 그리고 이런 모형과 분석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가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서 검증이 돼야 될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검증된 방법으로 인정이 된다면 그때 그 증거물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가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질문을 보니까 거짓말 탐지기도 생각이 나거든요. 네. 그런 것도 목소리를 분석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이 밖에도 오늘 포스트잇으로 교수님께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포스트잇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채용 교수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해서 질문을 많이들 해줬는데요. 하나 선택을 해주세요. 두 개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통계학과 데이터 과학은 어떻게 다른가요? 라는 질문을 해줬어요. 되게 단순하면서도 또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게 사실 저는 통계학자이기 때문에 편향된 답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세 가지 분야, 데이터 과학자가 되기 위한 세 가지 분야에서 그 분석 방법론 쪽을 연구한 것이 통계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통적인 통계학은 이 분석 방법론의 이론적인 배경들을 연구하는 데 시간을 많이 쏟았는데 최근에는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분석 방법들을 만들고 실제로 다른 분야의 분들과 협업을 통해서 분석을 시행을 하고 해석을 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통계학자가 바로 데이터 과학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 질문은 성수고등학교 김정현 학생이 해줬는데요. 어디 계신가요? 네, 2층에 손을 번쩍 들어줬네요. 답변이 됐을까요? 네. 그러면 교수님 한 질문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낙생고등학교 이윤찬 학생이 질문을 해줬는데요. 질문율이 아주 높네요, 낙생고등학교. 네, 범죄수사 이외에도 데이터 과학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질문하고 조금 유사하긴 한데요. 네, 네,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한 내용은 범죄 현장에 있는 증거들을 분석하는 것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범죄수사 안에서 그 범죄 현장이 아닌 다른 데이터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소개를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 질문을 골랐는데 그 범죄가 일어난 장소, 주소가 되겠죠. 그 주소랑 언제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범죄가 일어났는지 이런 정보들이 쌓이다 보면은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다양한 분석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절도 범죄가 일어난 장소가 있다면 그 장소로부터 반경 200m 안에 그리고 뭐 2주 안에 유사한 범죄가 일어날 확률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와 같은 것들을 저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한다면 그 경찰분들이 순찰을 어떻게 더 돌아야 그 유사한 범죄를 막을 수 있다든지 하는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는데 쓰일 수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윤찬 학생 어디 계신가요? 네, 저기 손을 번쩍 들어줬네요. 선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 내용을 듣고 궁금하신 것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번쩍 들어주세요. 많아서 제가 고르기가 참 힘든데 일단 저기 1층 맨 뒤에 문 앞에 손을 번쩍 들어준 학생에게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찾을 수 있게 손을 다시 한 번만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풍생고등학교의 2학년 이동규라고 합니다. 질문 있는데 교수님은 통계학자이지 않으십니까? 통계학을 보면서 항상 궁금한 게 통계 함정이라는 게 너무 많이 발생하는 건데요. 제가 과학 콘서트를 봤을 때 그 오제이 심슨 사건에서 변호인들이 확률의 함정을 이용해서 고의로 확률을
확률을 편향대가 계속해서 원고의 무죄를 확정짓게 한 사건을 보고, 그러면은 통계는 통계를 연구하는 사람에 따라서 결과가 입맛대로 바뀔 수 있는 거지, 아니면은 더 노력해서 통계를 더 그냥 실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더 제대로 된 분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게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질문 주신 학생이 그러니까 이 데이터 과학, 통계학 하면 되게 객관적일 것 같은데 이걸 또 편향적으로 연구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연구를 하며 나아가야 될지를 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요. 교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통계학을 제가 가끔은 이제 양날의 검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잘 쓰면 정말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가 또 있지만 잘 알면서 나쁘게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 통계학의 방법론들이 어떤 가정하에서 합당하게 쓰일 수 있는지 같은 것들을 데이터를 분석하는 분들이 알고 계셔야 정확하게 쓰실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결과를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의 형태가 워낙 다양하고 특징들이 다양한데 저희가 만들어낸 모형들이 그 특징들을 다 반영할 수 있으면 좋지만 이제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좀 더 부정확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한 모형으로 가능한 그 데이터가 갖고 있는 특징들을 반영을 할 수 있게 만든다면 좀 더 객관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분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과학수사는 만능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과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 싶네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분석을 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손을 많이 들어주셨어가지고 다시 한번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이 손을 들어서 교수님 제가 고민이 됩니다. 직접 선택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쪽에 손은 들고 있는 네, 이쪽 니트를 입고 있는 여학생에게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수 중앙여자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최서인이라고 하는데요. 교수님께서 그 드라마를 예시로 들어주셔서 강의를 정말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이 들었던 게 과학수사 드라마를 방영하면서 대중들에게 과학수사에 대한 관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걸 높이면서 그 산업, 과학수사 산업에 대한 발전도 되는 동시에 범죄자들, 미래 범죄자들에게는 아, 저렇게 수사를 하는구나 하면서 완전 범죄를 꿈꾸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문수사 수사 방식이 공개되면서 장갑을 끼는 것처럼요.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그 드라마, 과학수사 드라마 방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드라마에 이제 곧 조만간 데뷔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아주 열심히 검색을 했었는데요. 그 유튜브에서 검색한 장면 중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지문 검색을 예를 들어서 한 20, 30년 전에 영화에서 지문 검색을 하는 장면하고 최근에 만들어진 그 영화에서 지문 검색하는 장면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건데 그 20, 30년 전에 해서 만들었던 영화에서는 그 검색을 시켜놓고 이 수사관들이 이제 쉽니다. 워낙 오래 걸리니까. 영화 자체에서도요. 그런데 최근에 만들어진 영화에서는 아주 빨리 검색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본 기억이 나는데요. 그 범죄자들도 당연히 그런 과학수사와 관련된 드라마를 보고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과학수사를 연구하시는 분들도 그 과학적 증거의 그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것들 계속 드라마로 만들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결국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이런 건가요? 네. 네, 답변이 됐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번에 2층에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받아보겠습니다.
네. 너무 갈등이 되는데 저기 뒤에 검정 옷을 입은 학생에게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강연 들으면서 든 생각인데 아까 DNA 추출하신다고 하셨고 지문하신다고 하셨는데 지문 채취법은 많이 안 쓴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도도 떨어진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DNA하고 지문하고 같이 쓰면은 더 효율적일 텐데 왜 DNA만 쓰고 지문 채취는 잘 쓰지 않는 건가요? 네, 교수님. 절대 화내는 건 아니고요. 네. 궁금해서 물어본 네. 겁니다. 답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사실 직접 과학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거는 아니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과학수사를 하시는 분이라면 찾아낼 수 있는 모든 증거는 다 찾을 것 같고요. 분석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식이 가능하다고 해서 지문이 있는데 그 지문 검색을 감식을 하지 않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증거가 많고 다양한 증거가 같은 범인을 가지치고 있다면 좀 더 명확한 증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증거를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이 됐을 것 같네요. 그럼 시간 관계상 저희가 질문은 여기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학생들이 열정이 넘치네요. 강연을 열심히 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오늘 과학 선율 함께 해주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런 주제로 오늘 강연을 하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지문 분석 방법을 연구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제를 정하게 됐는데요. 저도 이 과학 수사에 사용되는 모든 분석 방법들을 알고 또 써보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저도 새로운 것들을 많이 또 배우게 돼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 자연과 공개 강연에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채용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